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파격 세일이 이틀 남은 아이러니 포르노의 비건 스웨이드 제품군들과 함께합니다. 리얼 스웨이드는 사실 비싸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까다로워서 좀 비건 스웨이드 제품들이 요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비건 스웨이드 제품군들도 가격대가 은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시즌 코트 속에 입을 수 있는 야들야들 비건 스웨이드 제품들이 3만원, 4만원, 6만원, 7만원 요 정도 선, 그렇기에 영상 진행해봅니다. 자, 그럼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비건 스웨이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폭스 레더, 레자예요. 그래서 동물 친화적인 하지만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리얼 스웨이드는 보통 양가죽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죽을 보드랍게 기모 처리를 해준 거예요. 보통 동물의 내부 표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고 막 우아하고 그렇지만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스크래치에 약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비건 스웨이드는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 스웨이드보다 가볍고 돈 걱정 안 해도 돼서 좀 더 좋아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리얼 스웨이드 가죽 겁나 무거워. 물론 리얼 스웨이드만큼 그 텍스처감이 살아있진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요즘 잘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Stalkers. 여기 중에 네가 좋아하는 디자인 하나쯤은 있겠지. 이 중 추천하고 싶은 다섯 가지 디자인을 꼽아왔어요. 우선 이 제품 가격 한번 보실게요. 38,000원! 약간 어시장 아지매 같았다. 굉장히 미니멀한 자켓으로 비건 스웨이드 입문자시라면 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디테일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근데 등 쪽으로 실루엣을 좀 잡아주신 게 포인트였어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턱을 잡아줘서 옆에서 봤을 때 좀 볼륨감이 살아있게. 소매단 스냅 버튼이 두 개나 처리되어 있는데 요것 또한 이렇게 안쪽으로 했을 때 살짝의 폴딩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가격에 가져가는데 인원 포켓까지 있어. 제일 궁금하실 원단감은 푸들푸들 야들야들 포근합니다. 비건 스웨이드 구매 시 광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제품은 광택감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 매트한 편이에요. 보온성이 좋고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코트 안에 무조건 입을 수 있습니다. 원단감 때문에 오늘 제품들은 좀 몸에 촥 감기고 찰랑찰랑 흐느적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핏은 총장은 짧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가성비 미니멀 자켓으로 학생분들께 추천! 38,000원! 네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입니다. 두 모델의 사이즈 비교 작과 코디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39,000원! 네, 블루죠. 동일한 원단감으로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비건 스웨이드. 이 제품은 밑단 립 처리가 들어가서 동그스러운 핏을 연출해주고요. 어깨 쪽 절개 디테일과 앞쪽 라인 디테일로 뭔가 심심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비록 플랫 포켓은 페이크지만 왜지? 하지만 양쪽 사이드 포켓이 있으니까 조금 승이 좀 내려앉았어. 네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추천 컬러들은 요 색감이지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사이즈 비교 작과 코디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다음 디자인은 요즘 좀 핫한 스타일인데요. 후드 자켓. 요것은 3만 3천원! 요런 자켓 어벙한 팬츠에다가 티셔츠 좀 길게 빼입고 요거 이렇게 착 채워서 입어주시면 그 느낌 알죠? 원단감은 동일하지만 후드가 달려있는 디자인이에요. 앞쪽에는 플랫 포켓이 있고 이너 포켓까지 있습니다. 여밈은 지퍼에 스냅 버튼 처리까지 해줬고요. 등판을 가로지르는 저 플랩 처리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매단에는 밴딩을 줘서 볼륨감 있는 소매 실루엣을 잡아줬고요. 전체적으로 아메카지 시티보이 무드가 낭낭하게 나네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제 추천 컬러는 요렇게지만 취향에 맞춰서 사이즈 비교 작과 코디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은 필드 자켓. 가격이 살짝 올라갑니다. 원단감은 동일한데 카키 컬러감도 궁금하실까봐 준비해봤어요. 앞판에 플랫 포켓이랑 이너 포켓도 있고요. 여밈 처리는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네카라 디자인이고 등판에는 아무 디테일이 없지만 소매 쪽에 턱을 잡아줘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완성해줬습니다. 소매단에는 스냅 버튼 하나가 있는데 풀러서 헐렁하게 입으셔도 되지만 제 추천은 이거 채워가지고 좀 더 볼륨감 있게 동글동글하게! 총장은 제일 처음 미니멀 자켓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총장이 짧고 품은 넉넉한 실루엣이에요. 컬러 또한 요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추천 컬러는 요렇게 됩니다. 사이즈, 비교, 작가, 코디까지 보러 가실까요? 심심하실까봐. 마지막은 롱한 기장감의 자켓도 나오더라고요. 피시테일 자켓. 롱 자켓인데 육맹구춘한. 이 제품 후드가 있는 디자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롱한 기장감은 후드를 안에다가 입고 이렇게 빼서 연출을 해주는 게 제 취향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동일한 원단감인데 롱한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틸트된 플랫 포켓이 있고 이너 포켓까지 있습니다. 소매 쪽에 턱을 잡아줘서 둥그런 실루엣을 그리고 소매단에 버튼 처리까지 해줘서 이걸 극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하이네카라 디테일에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스트링 디테일까지 있지만 이 원단감과 뭐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는 이걸 굳이 조이지 마시고 그냥 흔적흔적 평하게 다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밈 처리는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 추천 컬러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 비교샷과 코디까지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이틀 남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해 사실 토요일 영상에 업로드 됐어야 되는데 땡겨왔어요. 토요일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순 없지! 비건 스웨이드 요즘 많이 보이는 만큼 가격대가 합리적일 때 구매를 해주고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입문템으로 추천드렸던 코 자켓 다섯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꿀 가격템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Cruelty free! I love animals!